쌀파타 레드 카펫.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표출할 때 너무 멋있죠? 자, 오늘 첫파타 레드카펫, 나만의 개성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첫파타가 정말 애정하는 분들이에요. 팔색조 매력을 가진 퀸 현아,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우리 러블리 키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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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키썸이가 왔네.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아니 근데 키썸은 진짜로 예뻐졌다. 아, 아니에요. 아, 더 예쁘게 하고 올 걸 그랬어. 아니 우리 언니가 너무 활동을 시작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예쁘게 했나 봐요. 아 아니 아니요. 아, 제가 그 고정을 오래 했었어. 어. 한동안 화장을 안 하고 왔는데. 아니 화장 안 한 게 너무 예쁜데. 아, 오늘 현아 의식했구나. 아니요 의식 아니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 실물 보 뵙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맞아. 네. 전 더 깜짝 놀랐어요. 현아는 지금 메이크업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런 어쩜. 얼굴이 너무 좋아. 어쩜 저 괜히 메이크업을 했어요. 엄청 연하게 하시잖아요. 어찌 현아도 인사해줘. 자 현아 먼저 인사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하정 파워타임에 놀러온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베레모 같은 요 모자를 잘 쓰고 나오는 것 같아. 네, 요즘 모자에 좀 꽂혀 있어서. 그리고 평소에 아이템으로 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요. 예. 예. 아, 공동점. 예.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아 그래도 맨 얼굴이니까 안경 쓸까 모자 쓸까 하다가 모자 쓰고 나왔어요. 아 저런 거 좋다. 그치 머리 잘 정리 안 됐을 때 딱 쓰면 그냥 연예인같이 딱 그러니까.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스타일도 지금 그러니까 완전 스타일리쉬. 우리 현아 한번 살짝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입으면 예쁘겠다. 지금 현아가 너무나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보이프렌드 셔츠 같은 네네. 핏에 넥타이를 또 딱 메고 속에 이제 짧은 반바지나 네네. 치마? 치마 레이스 치마를 입었는데 네. 너무 깔끔하시고 신발은 뭐 신었어요? 신발도 보여줘요. 플랫 운동화 신었어요. 약간 토슈즈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저렇게 딱 신어주면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네. 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 우리 키썸은 저렇게 한번 입을 예약이 있어요. 키썸, 그러니까 키썸은 또 우리 힙합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것도 너무 키썸이 어울려. 근데 키썸도 한번 이렇게 입어보면 예쁠 것 같아. 저도 한번 도전을. 예. 현아도 또 현아도 가끔 이렇게 잘 입죠. 예, 진짜 또. 잘 입어서. 예. 두 분이 진짜 패셔니스타예요. 감사합니다. 제일 패셔니스타죠.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너튜브 구독했어요. 네. 좋아요. 우리 현아도 구독할게요. 네. 땡큐 땡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너튜브 꼭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 은지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은지 씨가 평소에 현아님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패션이 스타일. 그렇죠. 스타일의 아이콘이니까. 그러니까요. 장세정 씨가 키썸님 왜 이리 꽁꽁 가리고 왔어요? 그래도 이쁨이 보여요. 아, 저게 또 스웩이죠. 벗을게요. 그래. 후드를. 원래 이렇게 후드하고 그 뜨거운 밥도 다 먹더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벗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뜨거운 거만 헉헉거리면서 다 이러고 먹죠. 후드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 간지잖아. 멋. 나는 멋이라고 하죠. 옛날에 무슨 이제 이렇게 핫한 클럽을 한번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연예인이라 들여보내준 것 같아. 이제 입밴을 안 당하고 이제 나이가 막 많은데 다들 갔는데 난 정말 신세계인 줄 알고 들어갔다. 네. 별것도 없더라고. 그 더운데 저런 후드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더운데 뭐 춤도 그냥 이렇게만 흔들고 계속 있는 거야. 앉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 더운 걸 안 벗더라고. 지금은 조금 쌀쌀해서. 그러니까 예, 지금 다행이에요. 근데 클럽 안이 얼마나 더워. 너무 덥죠. 근데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혜미 씨가 두 분은 서로 아시는지요 하셨는데 그래서도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처음. 완전 초면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만난 적이 없어서 너무 지금 제가 너무 팬이어서 사실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왜요? 오기도 했고 또 현아님이랑 같이 나온다 하니까 어떡해 하면서
하면서 그치, 신경 왔는데. 쓰이지. 네. 저는 옛날에 작곡가 오빠분께서 네,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진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연락처를 드릴 주세요. 주세요. 아, 예. 두 분이 나이는 비슷하죠? 네네 예, 언니. 예. 제가 언니. 한 살 네, 신기하게. 그래 한 살 언니인데 뭐. 네. 어, 친구. 두 살 언니도 네. 돼요? 빠른 연대이라서. 아 빠른데요? 네. 그럼 네. 말 편하게. 아니요. 싫어. 아니요. 왜요? 아 그럼 또 안 되는 거지. 아니요. 어. 예. 그렇구나. 뭐 아니요. 그게 아, 그래도 언니예요. 예. 빠른 연생이시면 그러니까. 언니. 네네. 그 서로의 그. 선입견? 뭐 어땠어? 현아를 생각하면 어땠는데 딱 보니까 어떻다 이런 아, 거잖아. 그, 딱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요정이었는데 어, 그래? 요정이다. 맞아. 아니 또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아 얘기하면 현아가 엄청 이렇게 막 좀 센 줄 아시죠? 세고 맞아요. 약간 보통 사람이랑 말 안 하고 새침 좀 넘어가면 건방. 네네. 아니요. 전혀 절대. 네. 진짜 아니라고. 네. 정말 막 그랬어요. 정말 계속 이제 웃어주시고. 맞아. 그런 네. 애티튜드는 보이죠. 네네. 예.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근데 또 우리 키썸은 또 키썸도 세상 착해요. 야. 네. 익히 들었어요. 맞아. 진짜 성격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뭐 키썸이 앞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이 TV에는 100%를 못 나.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요. 시술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시술의 문제가 아니야. 시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애티튜드의 문제야. 애티튜드? 좀 이렇게 더 좀 어필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숙 씨. 비가 와서 세상은 칙칙한데 스튜디오 안은 빛나네요.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네. 뭐 라떼가 아니라 두 분이 빛이 나는지를 몰라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좀 빛이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몰라? 네네네. 저도 편안한.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빛이 나야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때는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 무슨 뭐 꼰대?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네. 두 사람이 너무 좋은 시기에 너무 좋은 나이에 너무 빛이 나요. 아. 네. 그걸 그때 당시 본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때인지를 네. 좀 아시고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항상. 시절에 내가 너무 몰랐거든. 언니는 그러니까. 계속 빛이 나잖아요. 네. 지금 여전하세요 언니. 원래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이 야 여자들 뭐하냐. 지금 이게 무슨 대화냐. 뭐 서로 저러더라 막 이러면서.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최파타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죠. 아. 얼마 전에 매력 만점 신곡을 발표했는데 두 분이 똑같이 네. 네네. 자, 먼저 그럴까요? 네. 박태준 씨가 네. 태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현아 씨 신곡 나왔다는 거 듣고 뮤직비디오보다 무대 먼저 찾아봤어요. 현아는 확실히 퍼포먼스 아티스트. 퍼포먼스 아티스트.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현아 씨 새 앨범 얘기해볼게요. 2년간 미니 앨범이 났어요. 제목이 우리가 LG. 그렇게 예, 네, 계속 말하는 LG. 예. 현아 씨가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신곡을 발표한 것 같은데 네. 이번 컴백까지는 텀이 좀 있었죠? 네. 2년 만에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네. 사실 음악적인 좀 갈증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다음 챕터를 여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제 보컬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왜요? 아, 너무 들으면 딱 현하다라는 게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서 그루비랜 PD님들이랑 함께 음악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고심이 많았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창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창법도 바뀌게 되고 조금 안 해봤었던 걸 도전하고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창법을 바꾸려면은 꽤 힘들잖아요. 네, 좀 많은 보컬 트레이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연습뿐이 없네요. 네. 그렇죠. 근데 옆에서 진짜 주변에서
제가 기죽지 않게 잘하고 있어. 이게 천천히 늘 거야. 이렇게 예쁜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근데 이제 데뷔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꾸준히 이렇게 뭔가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현안가 봐.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네. 거기서 이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뭐를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현아 새 앨범에 JYP 박진영 지원 사격. 어떻게 지원해 준 제가 거야? 이번에 엄정화 선배님의 초대라는 곡을 샘플링을 했는데 원곡이 네네. 원곡자가 또 박진영 선배님이세요. 네. 그래서 십몇 년 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어머. 중간에 왔다 갔다 뵌 네네네네. 적은 있지만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번에 초대라는 곡을 샘플링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을 기다려. 네. 그 노래 근데 새내기보다 너무 현아랑 어울린다. 네. 그래. 근데 아예 다른 매력으로 다른 매력. 또 재해석해봤어요. 터프하게 가나? 오늘을 기다려. 아니야, 성숙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남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네. 담아봤습니다. 뭐 그런 거 표현은 뭐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죠. 최고죠. 그 초대장 다 받고 싶을 것 같아. 초대 안 보내도 돼요. 사실은. 그래, 초대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어, 이번에 현아 씨 새 앨범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 나는 누구인가요? 오, 심오하다. 네, Q&A라는 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끼리도 서로를 알아가고 싶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쵸? 요즘 들어서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나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Q&A를 또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 가끔 나는 누구인가요? 이런 거 나는 듣고 누구인가? 싶잖아. 그쵸 그쵸. 그치. 나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듣고 싶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현아 씨가 대중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무대로 힘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현아 무대는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맞아요. 퍼포먼스 장인이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야? 막 이런 정도의 맞아요. 무대가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참 나올 수 없는 그 끼와 한국의 바이브와 도자켓. 그런 게 있죠. 한국의 카티비. 네네네. 그렇구나. 네네네네. 키썸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아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 그냥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 그거는 너무 좋아져. 그거는 맞다. 정말. 그 우리 저기 키썸이 그거 하잖아. 축구. 네네. 축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도 너무 네. 건강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그냥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키썸은 그러면 어떤 남자친구로 사귀어요? 만약에 사귀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전혀 감정이 안 생기어서 아 우리도 그래 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해서 또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었을까? 아니, 저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다정한 사람이 좋고 다정한 사람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딱 착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소개팅은 안 되겠다 아 예 그쵸 자연스러운 만남 지나다가 그 사람을 알게 돼서 맞아요. 하는 거지 저런 사람은 소개팅으로는 모르니까 맞아요 좀 오래 맞아.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챙겨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를 근데 저도 제가 챙겨주는 걸 좋아해. 좋아하거든요 챙기는 거 좋아해 네. 좋아요 우리 택배왔다님이 현아는 뿅뿅 그게 바로 뭐냐면 슈퍼스타죠. 안 그래도 재능 타고난 사람이 무대에 미쳐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빨려 들어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슈퍼스타의 느낌이 알겠어. 그게 막 뭐 유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아는 그냥 무대 딱 쓰면 진짜 무대를 그 누구도 뒤집어 없어. 놓으셨다. 누구도 없어. 네. 정말 슈퍼스타야. 근데 정말 그 애티튜드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또 내려오거나 네. 이러면 또 세상 또 네. 소녀하고 러비하고 언니들 수고했어 뭐 이러니까 아, 맞아요. 와, 그 반전이 너무 멋져요. 저는 누구인가. 자, 이현비 씨가 키썸은 매력 만점이요. 음악도 너무 잘하지만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잖아요. 맞아요. 어우.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하다 팬 됐어요. 화이팅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매력 만점. 맞아. 감사합니다. 키썸 거기서 활약이 아주 뛰어나요? 아, 열심히 하고 예. 있는데 제가 포지션을 바꿨거든요. 골키퍼로 바꿨는데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 상 깨어지 주셔가지고 예. SBS에서 연예대상에서 야신상 그러니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곧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3회는 그냥 그 동호회처럼 하는 살이 절로 빠졌구나. 얼마나 좋아.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햇빛에서 축구를 하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하얗다고? 실내에서 많이 하고요. 아, 실내에서 요즘 안 바르던 선크림도 정말 열심히. 선크림 꼭 발라야 그러니까. 돼요. 원래 진짜 뽀얗시잖아요. 그렇지만 네. 피부가 너무 애기 피부예요. 키썸도. 아유, 감사합니다. 윤정호 씨가 우리 현아 우리 현아 키썸님은 완전 비행기 같아요. 미모고 춤이고 노래고 타고남. 타고남. 타고남이라 네. 요즘 이런 거 있잖아. 뭐 벽이 느껴져 완벽 이런 것처럼 네. 비행기 같아요. 타고남. 감사합니다. 윤정훈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아 씨 신곡 그리고 있죠. Q&A 듣고 2부에서는 또 키썸의 신곡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따뜻한 라디오가 온다 펜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조정의 파워타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현아 키썸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 1부 끝곡으로 현아 신곡이죠. Q&A 들었는데 7291님이 와 현아씨 음색 너무 좋아요. 노래가 청량청량해서 요즘 듣기 딱이네요. 조깅할 때 자주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확실히 뭔가 창법이 변한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광욱 씨가 변화를 시도한 노력이 잘 느껴지는 곡인 것 같아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저는 40대이지만 이렇게 배우고 덕분에 자극받네요. 그래요. 이런 거 자극받죠. 나이를 떠나서. 그쵸. 우리는 충분한데 저 사람? 그러고 있는데 또 또 시도를 하고 발전을 하고 노력하고 계속 꾸준히 뭔가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어. 자, 계속 멋있다 하는 우리 키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예. 신곡 제목이 독특해요. 서어른? 네, 맞습니다. 서쉼표 띄고 어른인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니 제가 벌써 30살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 뵀을 때 24살 그렇지 23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30살 서 어른인데 네네. 이제 서른으로 도도 되고 한번 쉼을 하고 네, 그렇죠. 어른이야. 네,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어른이길 멈추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곡을 쓴 거고요. 굉장히 뭔가 들으면은 이 곡도 약간 해피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것도 우리 네, 직접 쓰잖아요. 네. 래퍼들은 그렇죠. 홍윤진 씨가 믿겨지진 않지만 키썸이 벌써 서른이라니 이번 서어른에서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데 어땠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 곡이 그 후렴이 먼저 나왔고 이제 그 뒤에 어떤 내용을 쓰지 했는데 그냥 제 나이가 30살이고 그냥 딱 지금에 맞게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맨 처음 그 후렴 가사가 시간아 멈춰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른이 되고 싶지 않다. 스무 살에 머물고 싶다. 이런 가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서른은 참 싫은 나이야. 그러니까 그 신기해요. 아니 왠지 두려워.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진짜요? 네. 어땠어요? 현아 씨의 서른은 어때요? 저는 서른이어서 큰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했거든요. 똑같았어요. 그쵸? 그 가사가 써있어. 그냥 무언가를 더 책임져야 하고 무언가에 더 강해져야 하고 그런 것만 같아서 그게 무겁게 느껴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 서른의 무게. 맞아요. 그 10대에서 20대가 되는 건 변화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20대에서 30대 때 나 정말 멋진 어른이 돼 있을 거야 했는데 막상 시간은 똑같고 그냥 뭐 나이만 30대인 거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른이면 뭔가 좀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뭐 뭐도 좀 업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도 좀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막 이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는 불안감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서른으로서는 또 나의 네네네네. 예전 서른에는 여자로서도 이미 이제 뭐 어떤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그쵸, 말이야. 그쵸. 뭐 시집도 뭐 막 25살에 가니까 뭐 25살만 지나면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 지나간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이런 말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쵸, 건데 그쵸. 그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거든. 근데 요즘 서른은 뭐 0.7인가를 곱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옛날에 37, 21, 21살이란 말이야. 요즘은 그렇게들 살잖아. 그쵸. 그래서 다들 뭐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서른은 어쨌거나 서른이다. 그런 서른에 대한 무게감이나 네. 압박감은 있네. 네. 근데 이게 또 지나고 나면 33이 되면 없어요. 여전히 스티커를 네. 좋아하고 지금은 젤리 좋아하고 근데 그게 43세도 똑같고 53세도 똑같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나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동서양의 진리 서른은 너무 축복받은 나이대다. 네. 못할 게 없는 거다. 네네. 뭐 이렇게. 네. 홍윤진 씨가 키썸 서른 앨범 커버 사진이 너무 여리여리하고 매혹적이고 너무 예쁘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면서요. 키썸만의 다이어트 꿀팁 공유 부탁해요. 다이어트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은 뭐였나요? 떡볶이? 피자? 치킨? 족발?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 6kg를 뺐는데 마치 신기루처럼 이걸 찍고 활동 좀 하니까 바로 수증기 그처럼 급다를 했구나. 네, 급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급한 다이어트.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 그 급다는 결국엔 안 먹는 그치. 거랑 그리고 안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치. 가장 제가 원래 그 양식 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 커버 사진을 찍으면서 스태프분들이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끝나자마자 끝나고 네 바로 그래서 수증기처럼 좋아요. 우리 그러면 키썸 노래 듣는 동안 요 앨범 자켓 사진 띄워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다가 띄울 수 있죠. 예. 우와. 그러니까 우리 보라 안 나가도 되니까. 아니요, 보라는 저는 안 나가세요. 여기만 가려주세요. 여기는 좋아. 너무 예쁜 아니 너무 예뻐서 그 사진. 예, 예. 자, 조현영 씨가 키썸 노래는 믿고 듣는 노래죠. 얼른 듣고 싶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좋아요. 이제 키썸의 서얼은 들어볼 건데 어떤 걸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볼까요? 가사를 이렇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네. 좋아요. 네. 키썸 서얼은 한번 웃어봐요. 원래 이렇게 보러 웃어야 되는데. 키썸의 서얼은 듣고 오셨어요. 띄워주셨어요 네. 지금. 9047님이 네. 그래 네. 사진. 어우 네. 진짜 이쁘다. 진짜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네. 너무 예뻐요. 네. 9047님이 그래 이거지. 키썸님은 이런 감성과 바이브가 너무 잘 어울려요. 4032님이 키썸씨 노래 어른이 되기 싫다는 마음을 너무 재치있게 담아내서 놀랐어요. 전국의 서른이 된 모든 분들이 키썸씨 노래 듣고 완전 공감할 것 같아요.
한나 씨. 이 노래 덕분에 기쁘지 않은 순간에도 인생의 슬럼프에도 괜찮아 다시 꽃 피우면 돼 라는 용기로 다시 일어난답니다. 앞으로도 키스언님 지금처럼 행복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너무 좋아요. 누구도 슬럼프가 있죠.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인생이 네. 달라지니까. 그쵸? 맞아요. 네. 이은미 씨가 키썸 40대면 마아은에서 너무 앨범 좋네요. 내면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오, 괜찮네. 네, 마아은 쉬이은 네, 골 키썸님 키썸은 곡 작업할 때 가사부터 떠올리는 편 아니면 멜로디부터 떠올리는 편? 저는 일단 가사부터 떠올리고 네, 그 다음에 멜로디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래퍼는 이렇게 막 뭐 라임도 맞춰야 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해야 되잖아. 네. 그 단어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단어를 다 이제 예, 맞추고 막 되니까. 이렇게 다 문율을 맞추고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또 그 속에서도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 아까도 가사가 진짜 잘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키쌈의 랩은 뭐가 좋냐면 제 생각에 좀 이렇게 세지 않고 거칠지 않고 그냥 고와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있어. 그렇죠.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 맞아. 같아. 보통 래퍼 이렇게 막 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렇죠. 바이브가 그쵸? 다른.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나는 참 건강한 바이브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아 씨도 이제 가사 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작사에 참여한 게 I'm not cool. 그래 이거는 진짜 현아가 해야 되네. I'm not cool. 베베. 예요. 네, 리베님 뭐 이런 것도 진짜 현아가 써야 되네. 네.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Attitude라는 곡을 제가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네.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태도는 이렇다 라는 가사를 또 작업을 직접. 하면서 직접. 애티튜드가 역시 그래 참 좋아. 네. 네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가 다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맞죠.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 속에 그분의 성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절대 그게 벗어나지지 않아. 그냥 자신이 나와. 맞아요. 그렇죠? 전소희 씨가 두 분 모두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있어요. 두 분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 이거 진짜 궁금하다. 사실 두 분은 뭐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 있게 너무 당당하게 그야말로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딥해지거나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현아는 어떻게 보여지고 싶어요? 저는 일단 원래 1년에 한 번씩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이번에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무대 위에서 많은 대중분들께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주고 싶은가 그 캐릭터로 1년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제가 보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듣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요즘에는 막 그렇게 힘주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와, 현아가 진짜 현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아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 저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수증기처럼 있어 막 이런 걸 알아야 돼. 현아는 맛있는 거 하나 먹잖아. 네네. 내가 듣기로 뭐 4시간씩 운동한다는 얘기 들었어. 어머 방금도 삼각김밥 두 개에다 컵라면까지 먹고 왔는데. 맛있겠다. 저 근데 키썸 씨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진짜 제가 대접 무조건 네 언니가 사야지. 언니가 살게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줘요. 그 현아가 뭐 이제 맛있는 거 딱 먹으면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네. 그거 딱 먹으면 막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이 한다고. 네. 근데 요즘은 산책이 제일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력 운동, 웨이트 이런 거 따로 생각하지 않고 유산소 이런 거 따로 생각하지 않고 산책하는 그리고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시간들 그리고 요즘 날씨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비가 오지만 그래서 바깥에 좀 둘러보면서 들꽃들도 보고 어떻게 넌 거기 피어있니 대단하다 막 이런 이런 감성이 조금 있어서 되게 여유와 그 편안해 그치, 그치, 보이는 그치. 게 오히려 그러면 그렇죠. 살이 더 잘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강박 있으면 어떤 때 안 빠져요. 어렸을 땐 강박이 진짜 심했는데 그러면 안 빠지거든. 근데 오히려 마음을 탁 내려놓을 때 쑥쑥 빠지는 게 있죠. 네. 지금이 활동하면서 중에 가장 최고 몸무게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얼굴이 뽀얗구나. 진짜 말랐었었잖아요. 그쵸, 완전. 근데 지금 보면 거짓말 없이 두 분 얼굴 사이즈 똑같아요. 아니에요. 저... 아이고. 제가 진짜.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애기들이다, 애기들이다. 아이고. 자, 그러면 아까 살짝 소개했던 곡인데 오. 초대를 샘플링한 현아의 RSVP. 박광래 씨가 바로 번호 교환하시는구나. 어떻게 보셨지? 왠지 친한 사이가 되실 것 같아.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 아니 여러모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 저 그리고 느낌에. 여동생이 없어서. 어머. 그러니까. 여동생. 저예요. 여동생 저예요. 맞아. 이런 하고 때는, 싶어요. 이럴 땐 언니하고 딱 하는 게 좋아. 그치? 괜히 막 한두 살 차이라고 막 전혀 눈치 보지 말고. 저예요. 예나 씨가 제 10대 전부였던 현아 언니 언니 덕분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언니의 노래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무 좋다. 김성희 님이 키쌈 오랜만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맥주 두 잔 듣고 싶어요. 내가 오늘 키쌈 나온다고 해서 맥주 두 잔 이랬는데 그래요. 오늘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분 좋은 두 분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게 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빈말 1도 없이 두 사람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언니 다음에 끝으로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꼭 초대해주세요. 정말 지금은 진짜 약속. 약속.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그 유튜브 채널 이제 어제 제가 만들었는데 좀 이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면 그래야 나도 떳떳하지. 자리를 잡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 사람을 초대해서 진짜 울면 안 돼요. 언니 고만 먹을래요 이런 거. 할머니 집 온 것처럼. 맞죠. 계속 K 할머니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네. 자 맥주 두 잔 들으면서 우리 키썸 그리고 현아하고 인사 나눌게요. 이제 뭐 앨범 나왔으니까 자주자주 볼 수 있겠다. 여기저기 TV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뭐 하려고 그랬어 얘기해. 그냥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인생. 없어. 자 맥주 두 잔 마시고 행복해. 네. 자 키썸 그리고 현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기분 좀 두 잔. 나 이 차례 먹어. 에러. 에러. 에러.